자, 이제 녹화를 시작했고요. 요거 이제 간단한 내륙 무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별 두 개 주는 거예요. 자주 하는 거죠. 거위털 솜. 거위털 50개랑요. 특산품 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거위를 키워가지고, 요거 하면은 내륙인데도 별을 두 개 줘요. 괜찮죠? 별 두 개면. 내륙이니까 털릴 위험도 전혀 없고요. 게다가,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 별인데 있잖아요. 여기가 엘리베이터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요. 발음이 왜 이래. 엘리베이터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은 비행선이 있습니다. 비행선을 한번 타고 가면은 한 번에 이제 초승달 왕조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가면은 가끔 별 두 개 줘요. 내륙인데도. 괜찮죠? 내가 이제 거위털을 또 따로 사면은 좀 그런데 내가 직접 이제 키워 사는 거기 때문에 돈 들 일은 없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방송 안 끄고 잠깐 했었는데 제가 아직 뼈대륙에 이제 쾌가 좀 남았어요. 그래서 쾌를 이제 나중에 만렙 풀리면 할까 하다가 이번에 그 마법으로 그 뭐지 바꿔가지고 이제 속성 좀 키울 경우 쾌를 하는데 뼈대륙이 이제 뒤치기 심해서 이제 중립됐을 때 갔어.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중립된 지 좀 됐나 봐요. 갔는데 아무튼 어떤 동대륙 유저분이 갑자기 나보더니 절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응?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 꺼내가지고 말에다가 이제 톰슨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가더라고. 나 그래도 아 감사했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중립이 풀렸어. 그러니까 바로 또 그 같은 쪽에서 이제 퀘스트 할 때가 또 마주칠 거 아니에요. 좀 이따 또 마주쳤어. 근데 그쪽 길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겨우 찾았거든요. 근데 딱 오더니 또 딱 뭐지 절 한번 하더니 죽여버리더라고 나를. 누구야 그 사람. 어이가 없어 아주. 방송 잘 보고 있다며. 나 거기 겨우 찾았단 말이야 길. 그 뼈대륙은 그게 좀 애매한 데가 있어가지고 길이 산 넘어갔어 막 날틀 이용해서요. 근데 나 죽이더라고. 아 나 딱 넘어가서 아 드디어 찾았다 이러면서 이제 퀘스트 빨리 받고 빨리 깨야지 라고 했었는데 그분을 또 만난 거예요. 아 얘 뭐야 이거 바로 죽이더라고 그냥. 아유. 잘 보고 앞으로 약탈해야겠다. 이게 여기는 다 보호구역이어서 약탈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 보시면 아 없어 엘리베이터. 큰일 났다. 어 아 탔구나. 탄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 누이아 보호구역 연합 이렇게 써있으면은 누이아 연합 보호지역이라고 써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동대륙 분들이 왔을 때 선빵을 못 치죠. 우리가 선빵 치면은 반격은 할 수 있는데 네. 안 되는 거. 가끔 간큰 동대륙 분이 여기서 바꾸더라고. 달구지굴고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동대륙 분들은 모험심이 좀 강한가 봐.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와서 바꾸지? 여기 있는지도 잘 모를 텐데 서대륙 땅이라서. 왜냐면 서대륙 분들도 보호구역에 있는 그 뭐야 지리는 모르잖아요. 다 안 가니까 갈 일도 없지 거의. 장인의 대형 보관함 45g 괜찮네. 이거 별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뭐야 신기류 섬에서 파는 아이템 사서 팔아도 되겠다. 대형 보관함이 별이 30개잖아요 근데 그거 45g 판다네. 짭짤할 것 같은데 그러면. 청랑님이 이러네요. 에페리움 뭐야 에페리움 돌풍 가죽 두고 삽니다. 에페리움 바람 파도 물결 팔 삽니다. 이거 한번 광고죠 그러네 청랑님. 에페리움은 비슷한데 저랑 거래하실래요? 어떤 거래? 그거니?
동대륙이 약탈할 만한 내륙무요. 그거 말했잖아요, 아까. 여기. 동대륙 분들은 여기. 여기서, 여기 보면 시차일드부도 있잖아. 여기 맨날 있어. 한 다섯 명 있어. 다섯 명이 은신 타고 있어. 여기가 좋은가 봐. 내가 초원에 띠 가는 것보다 더 심하던데? 난 초원에 띠 솔직히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한다. 하루 종일 있어, 여기.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다가. 나 길 따라오면 온너? 내륙무역 하시는 분들 그냥 다 뒤치겠던데? 여기, 여기. 아유. 에안나 서버 맞죠? 아닌데요. 라이트 됐습니다. 로키우스입니다. 내 얘기다. 맨날 없어. 아, 피코님 그거? 그니까, 무역을 이제 서로 바꾸자고. 솔직히 나도 그 생각 안 한 거 아닌데. 그렇게 했다가 쪼나면 막 매장 나가던데? 다른 서버 보니까는. 다른 서버 분들이 그렇게 이제 좀 서로 이제 등짐 교환하는 걸로 풀짐으로 그거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걸려가지고 완전 매장 당하더라고요. 그 뭐지 밀무역 했다 그러면서 나도 그 생각 안 한 거 아닌데 밀무역이라고 아예 매장 당하던데. 근데 솔직히 그것보다 알박는 게 더 나쁘지 않나? 막 계정 여러 개 돌려가서 막 집터 알박아서 땅 장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 그게 더 나쁜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서버 보니까 좀 그러더라고. 진짜로. 국가가 나와서? 아, 국가라는 콘텐츠가 나와서? 근데 만약에 그 밀무역을 하게 된다면 해적들이 하겠지. 그죠? 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밀무역을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러더라고. 그 다른 서버에서 그거 한번 터져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매장 당했어. 진짜로. 국가 시스템 나와도 아마 그렇게 할 거면은 해적분들 있잖아요. 해적분들이나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저는 하면은 매장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어느 서버더라? 꽤 유명한 서버인데 까먹었어. 근데 거기서 그렇게 밀무역 하다가, 인벤 같은 데도요, 그러니까 레벨이 좀 낮고 이런데, 낮은데 그 막 돈 많고 이런 사람들 밀무역 한 거 아니냐, 막 의심글 올리고 막 이런 것도 의혹글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로.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뭐지 사람이라는 게요 내 생각은 이런데도 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보통 이제요 대중적인 생각을 따르는 게 맞죠. 인류의 그 보편 타당한, 그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서버 있으신 분 있으세요? 우리는 그 서버가 아니니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밀무역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하면 죽됨. 안델프도 있었어요. 그래요? 못 돌아다니. 진짜로? 저기서 회정연합과 밀무역 같은 데로 전쟁하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밀무역하면 안 된다니까. 나는 게다가 방송해가지고 동대륙 유저분들이 맨날 방풀해서 죽이는데 이제는 서대륙 분들까지 방풀해서 죽이는 거 아니야? 밀무역했다가. 근데 나는 밀무역이 또 뭐 그렇기도 한데 그보다 더 나쁜 거는 막 버그 악용해서 막, 막 그런 것도 좀 잡아주죠. 버그 악용해서 뭐 레이드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 좀, 그냥 몰래 하면 안 걸릴 것 같은데. 그 뭐지? 피코님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 비밀이라는 거는 나만 아는 게 비밀이야. 나만 아는 게 비밀이야. 뭔 소린지 알죠? 너와 내가 둘이 알면 그건 비밀이 아니야. 램보 태풍 마름다 한번 잘 보고 갑니다. 아이고 레인보우 분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렇게 쿨한 분들만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뭐 동대륙이든 서대륙이든 쿨한 분들만 방송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등짐하나 털렸다고 방송 보고 쫓아와서 죽이고 막 몇 시간 동안 집요하게 방풀해서 죽이고 이런 분들은 좀 그렇고 쿨한 분들만 나도 털리고 너도 털리고 다 같이 털리다가 털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게임이. 근데 하여튼 밀무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유적 하면 안 되고 해도 해적이 해야지. 해적은 뭐래도 할 거 아니야. 다 해적은 어차피 다 약탈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밀무역은 그 매너, 그러니까 같은 대륙끼리 매너 게임을 하는 그런 분들은 밀무역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면 매장 나올 것 같아. 내가 봐도. 다 같이 이제 우린 쿨하게 게임하죠. 뒤치기 당하면 짜증나지. 등짐 뺏기면 짜증나죠. 그럼 거기서 끝내는 거지 뭐. 어차피 나도 나중에도 약탈하고 이러는데 등짐 하나 뺏겼다고 쫓아가지고 막 그러고 막. 어제는 나 초네띠 한번 몇 명 뒤치겠다고 한 3, 4명이서 막 방풀에서 아주 집요하게 계속 그러고. 밀무역하기 쉬움. 맘먹으면은 뭐든지 어려운 건 없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겠지 사람들이. 그죠? 아, 막 팔리나 보다. 뭔가가 다 팔렸으면 좋겠다. 그지? 만약에 친구가 서대륙이면은 친구랑 해도 되긴 하겠죠 밀무역을. 근데 안 돼 하면 근데 이런 거는 되겠지. 내가 만들었어. 근데 내가 막 너무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산타클로스처럼 집에다 갖다 놔줄 수는 있겠지. 그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 그 뭐야. 내 방송 맨날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초원의 띠에서 파는, 아, 초원의 띠에서 만드는 그 환약 있잖아. 환약. 환약하고 박하사탕이 1단계품이죠. 1단계품. 1단계품이 김모래톱 갖다주면은 8골 49골 등 40은인가? 8골도 40 몇인가? 8골도 이상 줘요. 엄청나죠? 자유도보다 더 많이 줘. 대박임. 그렇듯이 서대륙에서 하는 1단계 무역품을 갖다주면 돈 엄청 주겠죠. 오, 대박. 그죠? 대박이죠. 제가, 그, 뭐야. 맨날 총회 때도 뒤치게 하잖아요. 그 방송을 끄고 하면은 100% 성공해요. 왜냐면은, 낮에 가면은 낮에 그 동대륙 분들이 거기서 대량으로 만들어. 달구지 끌고 와서. 총회 때에서 만들어서, 뭐죠? 하여튼 내륙무역 한대요. 그분들도. 근데. 거기서 하나 두개 털어서 내가 항상 가져가거든. 난 무지개 벌판을 통해서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성공을 하는데 많이 주더라고. 양도 좋네요. 근데 방송을 키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아니깐요 좀 성공하기 어려운데요. 방송 끄고 하면은 은신이 있기 때문에요 싹 이제 그 무역판 만든 사람 보고 있다가 계속 따라가. 그래가지고 사람 없는 곳에 갔을 때 죽이는 거죠. 딱 그러면은 딱 잡고 이제 딱 등짐 메고 그냥 바로 은신으로만 걸어가는 거죠. 무지개 벌판까지는 은신으로 걸어가. 무지개 벌판에서 이제 당나귀 타고 좀 가다가 예 어디냐면은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초원의 띠에서 여기서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무역품 만들어. 만드는 거 한 이쯤에서 보고 있어. 내가 무역품 만들어 쭉쭉쭉 이제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가지고 가가지고 뭐 매사냥고원 뭐 이런 데 간대요. 그러면 한 이쯤에 갔을 때 여기 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 벗어나 이쯤 가서 사람 없을 때 죽이는 거야. 잡아가지고 잡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은신으로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여기만 건너면 좀 안전합니다. 여기를 건너면은
무지개 볼판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주거지역 피해서 강남에 타고 가다가 마지막에 여기 채석장 여기 조심해야 돼요. 동대륙분들이 여기서 그 광캐거든요. 만렙분들 그래가지고 여기선 좀 조심하고 여기 바닷가 나오면 끝이야. 바닷가 나오고 배 타면 끝이지. 만약 밀무역하면 진짜 돈을 많이 벌 거야. 장담하는데요, 그 피코님 말대로 그냥 자기네 지역에 있는 거 하다못해 그냥 바닷가에 있는 거 있잖아. 초원에띠 아니더라도 뭐 이런데 가랑돌 평원에서도 수선화로 뭐 만들고 그러잖아요. 아마 동대륙도 여기 뭐 마하대비 이런 데서 만들 수 있겠죠. 동틀역반도든 중간에 만나가지고 풀로 한 거를 이제 무역선 이제 이렇게 무역품 바꿔가지고 뭐 어디 뭐 이런데 뭐 시차일드부도 말고도 뭐 그 위온이 돼서 이런데도 이거 별 바꿔준 데 있잖아요. 여기다 바꾸면 대박 날걸 진짜. 한 번만 해도 몇백 골을 벌 거요. 그죠? 그 막 오토 막 이런 것들도 다 그러잖아요. 게다가 시간도 막 단축되고 밀무역하면 돈은 엄청 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게임에서 매장 나갈걸? 밀무역했다고? 진짜로? 개그맨 임윤택 씨가? 비행선 왔다. 아, 울랄라 세션이야? 더블하트님은 김은 울랄라. 나 이민택이야 그랬잖아. 아 울랄라 세션. 아 이거 참 창피하네요. 아 요 TV를 한번 봐서 잘 몰라. 알겠습니다. 여기 갖다 주면 별 두 개 줘요. 별 두 개 받고 두 개 끝날 때쯤에 이제는 황평 전쟁 될 거예요. 오늘은 전쟁에 한번 참여하는 걸로. 뭐다 여긴 전쟁 중이네. 김모래 토브. 아 여기 있으면 떨어지니까는. 놓고 저는 화장실 좀 금방 갔다 올게요.
언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죠? 예, 제가 화장실 갔다 왔고요. 좁게. 예. 랩터, 우리는 진실을 알잖아요. 그죠? 진실을 알면 됐으니까. 또 글 올라왔어요? 안 올라온 거. 아까 내가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 글 안 올라왔던데. 불쌍한 놈들 많아. 그죠? 나는 내가 먼저 안 걸어. 내가 먼저 뭐라 안 해. 절대 내가 먼저 시비 건 적 없어요. 쥐가 먼저 시비 걸어서 내가 뭐라 한 건데. 그거 응, 오지랖 발동. 알도 못하면서. 그렇게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막 이제 뭐, 뭐가 잘했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100% 이제 현실에서 누가 싸움이 났어. 그럼 도망가기 바쁠걸? 현실에서 싸움 났어요. 그럼 인터넷처럼 오지랖 발동해서 말을 내든가 아니면은 누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하기는 커녕 말할 수도 없거니와 말리기는 커녕 도망가기 바쁠걸 그런 애들은. 어이가 없었어. 막 내가 싸우니까 뭐 나한테 막 이래 뭐 그만 좀 하라고 찌질해 보인다고 뭐 이러더라. 나한테 시비 걸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가지고. 현실에서 그럼 옆에서 누가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요 싸우는 게 찌질해 보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뭐 그런 얘기 했었지. 뭐 스킬을 봐. 궁금하면은 그 아케이지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그 방송 보기 전에 게시판 봤는데 뭐 게시판 별로 없던데? 핸드폰을 볼까? 어쨌든 이제 요거 지금 하는 무역이요. 여기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비행선을 타면 비행선을 타면은 아이고 한 비행선 타이밍만 잘 맞추면 10분이면 되고요. 보통 한 15분 전후로 걸리거든요. 그러고 안전하고 그러면서 별 두 개 정도면 뭐 나쁘진 않죠. 그죠? 일단은 이제 핸드폰 볼게요. 나 아까 글 봤는데 없던데? 또 글 올랐나? 아, 글은 뭐 추가로 올라온 건 없는데. 아, 보시는 분들 우천에 추천하고요. 절차 좀 부탁드리고요. 벼락나무가 다시 올랐나? 가격이? 유튜브에도 또 김톰슨 검색. 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도요 김톰슨 검색하시면 제 방송 많이 있거든요. 아, 유튜브에 있는 것도 좀 많이 봐주세요. 아, 정리했어? 저런. 그래요. 정리하셨구나.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제 방송을. 유튜브에 이번에 그 올렸어요. 그 초네띠에서 그 약탈 성공해서요. 그 무역품 등짐 들고 째서 성공, 김물에 또 도착한 거. 테라는 안 하려고요, 테라. 테라는 너무 아 그 너무 똑같은 몬스터 많아가지고 재미가 없어. 이게 이목이니까 쿠마스 몇 번 나오는 거고. 아 피코님하고 이제 둘이 밀무역하는 거야. 그래 누군지 걸리지 마세요. 그 걸리면 매장당해. 챔피언스 온라인은 맞아. 그거 언제 하지?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언제 그거 하죠?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안 하겠지? 아, 챔피언스 온라인 하고 싶은데.
그죠? 시티 오브 히어로도 무료로 서비스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하네. 다른 대륙끼리는 긴말 안 되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아케이지만한 게임은 없어요. 그죠? 근데 시티 오브 히어로는 재밌긴 한데, 그 뭐야, 그 너무 인던만 있어서. 다 인던이야 다. 레벨 한 10 넘어가면 다 인던이라. 그리고 현재로서는 아케이지가 싫나요? 인던도 좀 적고 이러지만 만렙 인던이 한 두세 개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기 돌다 질리면 저기 돌고 뭐 이럴텐데. 편지 보내놓을게요. 편지는 가, 맞아. 다른 대륙끼리 편지 가요. 편지 가더라고. 아니야, 부캐 안 만들어도 돼. 대륙은 대륙 달라도 편지는 가. 그죠? 시티 오브 히어로 예전에 NC에서 서비스 했다가 이제 서비스 종료했죠. 얼마 안 됐어. 내가 그 시티 오브 히어로 할 때 좀 재밌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재밌었는데, 저도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충돌했던 것 같아요. 좀 충돌을 좀 쿨하지 못한 애들 때문에 좀 있는 것도 있고. 맞아. 시티 오브 히어로는 진짜 그 캐릭터 만드는 데만 2시간 걸려요. 너무 커스텀이 너무 다양해서 그렇게 자유도 높은 게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게임 내 컨텐츠가 아니라 그 캐릭터의 커스터마이징을 정말 너무 자유로워서. 나는 그 트랭크스 같이 만들려다 실패해가지고 그냥 대충 만들었는데. 막 거인형부터 해서 여러가지 있었죠. 나 거의 매일 방송해. 이게 게임이 이게 매일 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 매일 밤새게 만드는 게임이에요 이거. 그래서 매일 해. 걱정하지 마세요. 중색이다. 저는 트랭크스처럼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쫄쫄이 와주 이렇게 했어요. 나름의 그냥 북미식 히어로 모습을 했어요. 아 웃겼는데 그거. 이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럴 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시티 오브 히어로에서 다른 진영과 섞여서 처음에 싸울 수 있는 맵이 있어. 거긴 워버그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우연찮게 만렙 한 명 만나서 잡았다가 걔 계속 약 올리는 재미. 너무 웃겼어. 얼굴 보여주세요. 아 지금은 좀 씻기는 씻었는데 조금 이제 머리도 엉망이 그래서. 나는 빌런이야. 악당 진영 빌런. 심심해가지고 가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서대륙 동대륙이면은 거기는 이제 빌런과 히어로인데 내가 악당이 빌런이에요. 내 빌런이었는데 심심해서 워버 가봤어. 쾌하다 재미없어가지고. 아 쾌가 재밌었는데 하다 좀 질릴 때. 쾌도 나름 재밌어. 인던인데요 다 인던이야. 레벨 한 10 좀 안 돼서 7,8인가 부터 완전 다 인던인데 인던도 재밌어요. 막 안에 보면 막 우주인 죽이는 것도 있고 그냥 뭐 사무실 그 뭐지 깽들이죠. 깽들. 예전에 뭐 마피아 같은 그런 깽들의 사무실 터는 것도 있고 또 빌런이어서 은행 터는 미션도 있단 말이야. 재밌게 하다가 그냥 뭐 심심해서 한번 워버그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만렙 한 명이 입구에서 막 사람 죽이는 거야. 만렙이 거기 올 레벨이 아니거든요. 만렙이 그러니까 그 서비스 시작하고 5일 만에 만렙 단 사람이 5명 있대요. 히어로 진영에는 그 중에 한 명인 거야. 근데 나는 그때 뭐야 이거 이러고 있다가 그냥 어떻게 죽였어 우연찮게 한번.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글을 썼지 게시판에다가. 나는 이제 그 닉네임도 기억해야지 또. 그 손오반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나는 만렙 히어로 손오반을 죽이는 사나이 막 이러면서 맨날 글 올렸어. 맨날 하도 약올림 당하니까 걔가 막 미치려고 해. 처음에는 내가 하도 약올림 당하니까는 나한테 나는 그때 20몇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귓말로 물어봤나봐.
정말로 저분한테 죽었냐고. 정말로 나한테 죽었거든. 하도 약을 넣어가지고. 나중엔 친해졌어. 네, 친해져가지고. 네. 맨날 약을 넣는데, 걔. 일단은 글 올릴 때마다 항상. 나는 만렙히어로 소노바를 죽인 사나이에요. 그러면서 막. 마지막에는 워버그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언제든지 와라. 이러면서. 내가 하도 그런 걸 맨날 올리니까는. 그래서 도전하는 애들 되게 많았어, 나한테. 근데 내가 지형지물이고 되게 얍삽하게 이겼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막 1대1 최강장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컨이 막 좋고 이런 건 아니고. 지금보다는 좋았죠. 한참 이제 어릴 때라서. 근데 그때 막 그 네크로맨서니까 막 벽 뒤에 숨고 막 이러면서 되게 얍삽하게 이겼어.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도 또 그러고 그러니까 넌 나한테 패배했다 막 이러면서 하도 놀리니까는 나중에 거기서 정말 잘한 한 명이 왔어. 그래가지고 막 뭐지 진짜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정식으로 결투장을 게시판에 올렸어. 근데 내가 걔한테 졌어요 한번. 아 진짜 간발의 차이로 졌어. 너무 열받게. 네크로맨서 하시면 알잖아요. 막 벽대에 숨고 이러면 잘 못 잡잖아. 그죠? 탱크씨. 네, 도발 많이 했죠. 아 하나 주네? 아씨 두 개 주는 건데 이거 몰라요? 아 내가 너무 소문냈나 보다 이거. 아씨 두 개 줬는데 80%에서 하나 주네. 120% 되면 이거 두 개 줍니다. 참고로 하나 줬네. 아 내가 방송으로 너무 소개했어 이거. 아 너무 소개해서 이래 이거. 어떡하네. 하여튼 동대륙분들은 여기서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여기로 이제 우리가 오스테라 가듯이 동대륙분들은 여기 오더라고. 우리는 초식이야. 우리 길드는 초식하는 거, 농사 짓고 그냥 노는 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시티 오브 이럴 때 진짜 웃겼어요. 걔한테 딱 한 번 졌어. 근데 나는 남자답게 아주 쿨하게 한 번 졌다고 인정한다고 딱 이러니까 또 그거를 보고 또 이제 게임을 즐길 줄 아는 사람 막 이런 식으로 또 바뀌어가지고 진짜 웃겼어 그때. 아무튼 그러니까 또 이긴 애는 또 아주 기세등등해졌지. 나 이긴 애들은 이긴 그 친구 한 명 스크래퍼였나? 그러니까는 스크래퍼가 여기로 치면은 뭐로 해야 되지? 근접격수인데 좀 세요. 탱은 아닌데 좀 센 애야. 포식자 정도로 봐야 되나? 암살자랑 좀 약간 좀 비슷했으니까 암살자랑 좀 비슷하면서 몸빵 되고 탱 좀 보조탱 역할을 되는 거니까 거기 스크래퍼가 포식자 정도 되거든요. 메인 탱은 아니고. 암살 때 되게 웃겼어. 크 엔트에 졌다고 막 이러면서. 시티 오브 히어로라고 있어요. 옛날에 좀 재밌게 했던 게임.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졌다. 하지만 너도 인정해라 진짜. 딸피 한 대의 차이로 이겼다고. 그러니까는 나도 인정한다 이러면서. 다시 하면 이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엔 이겼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글 올렸어서 서로. 너무 웃겼어. 맞아요. 그 공격도 거의 안 들어가고 피도 많고. 그리고 마지막에 걔가 피 채웠어. 나도 채우긴 했지만 걔도 피 채우고 했어.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같이 피를 채웠는데 걔가 좀 더 피가 많이 찬 거지. 원래 나 피 채우고 왔는데 질 것 같더라고. 아씨 왜 이렇게 파워는 세고 딜은 안다고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피를 채웠지. 아 컴온 막 이러면서. 네, 참 웃겼어 그때. 재밌겠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것처럼 아이템 맞추고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완전 쟁에 특화된 게임이에요 그거는. 레벨 올리고 그러면은 아이템이 없어요. 아이템 맞추는 게 없어. 그냥 쟁하고 그냥 레벨 올리면 바로 쟁이야. 쟁에서 명점 쌓고 막 친구 얻고 뭐 이런 거. 이분은 왜 옷 벗고 할까? 왜 변태야? 왜 옷 벗고 해? 그거 같은데? 오토 같은데? 닉네임이 이렇게 영어로 막 이렇게 되는 거. 자, 어쨌든,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